죽여! 아! 으아! 아니에스! 없애줘! 아니에스, 딜이 왜 그러니? 왜 딜이, 딜이 폐기물처럼 나오니? 없앴다! 진짜 없앴다. 없앴는데, 정말 아니에스만 남고 다 죽었는데? 와! 없앴는데, 없애긴 없앴는데, 이게 그게 말이죠, 이게! 경험치를 몇을 손해 본 거지? 으아씨. 어거지럽겠다, 어거지러. 형아들 대단해. 대단하게 무슨 세 명이 지금 세 명이 지금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대단한가? 멍한 있을 시간 없어. 서둘러서 해방의 의식을 시작하자. 아니에스, 나 갈아입는 거 도와줄게. 라고 너 지금 누워 있거든요. 부탁드려요. 준비됐어요. 준비 다 됐어. 에어리, 始めましょう. 에어리 시작해요. 오네짱, とても 綺麗だね. 와, 누나 엄청 이쁘다. こいつ, 照れてるぞ. 이 녀석 부끄러워하는데? 부끄럽지 않아. 否定しなくていいさ. 아니에스니 미토레나이 야츠와 오토코じゃないからな. 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아니에스에게 빠지지 않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니까. 뭐,なんで 僕の 顔 見るんだよ. 왜 내 얼굴을 보는 거야, 우티즈가. 사라. 이이から 하야쿠 하야쿠 아니에스 이가요 하나레테. 얼른 시작해. 또 시작이네요, 이거. 막두리가 못 간 거? 엄청난 속도로! 맞아요. 아직이야. 좀 더 힘내. 좀 더야. 아직 부족해, 힘내. 횟수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막 38번인가 눌렀는데? 의식은 성공이야. 불의 크리스탈은 해방됐어. 아니에스, 수고 많았어. 다행이야. 아니에스, 大丈夫. 아니에스, 괜찮아? 少し 休めば 平気です. 네, 조금만 쉬면 괜찮을 거예요. 에길? 오이, 에길. どうしたの? ぼーっとして. 에길 왜 그래? 멍하니 있고. 누나 평상시랑은 다른 사람 같아서 대단하다 싶어서. 예, 안녕하세요. 애기를 지켜봐줘서 고마워. 불의 무녀님도 분명 당신을 칭찬하고 있을 거예요. 나 불의 무녀님과의 약속 제대로 지킨 거지. 미녀님이라고 했는데. 물론だよ. 애길의 오かげで 僕たちは 크리스탈을 解放できたんだからな. 물론이야. 애길 덕분에 우리들 크리스탈을 해방한 거니까. よかった. 다행이다. 뭐 불의 미녀나 무녀나 똑같긴 한데, 같은 의미긴 한데 말이야. 어떤 면에서 같은 의미긴 한데, 여튼 우리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애들이 지금 다 빗발했어.
이 빗발, 이 빗발의 애들 어떻게? 새하얗게 불태웠어요 애들이. 얻은 건 뭐냐? 리플렉트링. 마법을 전투 개시에 리플렉트 상태가 되는 반지. 마법 반사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마법을 많이 쓴 애가 없어가지고 우리 애들 진짜 하얗게 불태운 데다가 MP조차 없어요. 세상에나. 세상에 저상에. 아 근데 맞아, 아니에스가 그냥 백마법을 쓰면 되는데. 아니에스 100흑 있지 않나? 1레벨밖에 없네. 아니에스 백마법. 아니 아니에스가 가장 백마법을 적게 배웠어 어떻게. 문현님. 문현님? 문현님 어떻게 KR 이후로 배우신 게 없으세요? KR은 배운 것도 아니고 기본으로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문현님 KR밖에 배운 게 없네. 난감하네. 슬롯 하나 더 생겼네요. 뭘 껴야 될지는 차차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경험치를 엄청나게 손해봤어요. 정말 얼마나 손해보느냐. 거의 한 다음 레벨까지 한 6천 정도가 원래 필경인데 6천을 날려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6천 곱하기 3인 것 같은데. 한도 끝도 없이 날려먹었네. 대단하네 그냥. 왠지 나가서도 전투가 있을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어요 이거. 이 동네에 그거랑 제대로 결판을 안 냈잖아요 우리. 아스필검 좀 끼자 잠깐만. 좀 빨아먹어야 돼. 이 녀석도 나 그 이번에도 안 되면은 지금 점프 메타 갈라고 했어요. 점프 메타가 답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딱 그 폭발하는 시점에서만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점프 메타를 가야 되나 싶었으나 어찌저찌 깼네요. 엠피네나 이놈아. 마법공 두 개야. 잘못 찍었다 내가. 내가 지금 검에 인챈트 걸어가지고 때리겠는데 의미 없네요. 저게 이기네. 길바라 이렇게 20밖에 못 바라먹어? 전멸하는 거 아니야? 또 전멸각 아니야 이거? 전멸각 나왔네. 안 돼. 오, 막았다.
불데미지 나가지고 보호됐구만. 또 죽고요. 일단 저놈을 좀 죽여보자. 오메, 내가 죽었네. 저놈이 아니라. 뭐야 이게? 뭐 이렇게 처절해? 어? 살았다. 이렇게 사는 게 힘든가요, 이거? 미쳤어, 볼래, 진짜. 때려, 때려, 때려. 맞을수록 강해진다. 와, 이디야. 이디야 좋네. 얘는 언제 죽는 거야, 대체? 제발 죽어, 골레마. 골레마. 진짜. 왜 이러니? 그나마 다행인 거는 MP가 약간 있어요. 살릴만한 MP 정도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네. 아니스, 내가 못 끼웠더라. 기억도 안 나. 아, 도둑질 끼웠지. 그래, 도둑질해라. 아, 얘네 진짜 싫어. 미치겠어요. 너무 싫다. 그리고 위에 길이, 아, 이제 막혀있어. 어? 이 길은 뭐야? 이런 길로, 아, 지름길이구나. 집에 갈 때 일로 가라고 친절하게 또 이걸 또. 야, 약한 몹들 자꾸 MP 좀 몸보신 좀 하라고 친절하게 또 이걸 또. 장비를 바꿔야 돼. 칼, 창을, 아니, 지팡이를 드니까 딜이 안 나와서 MP를 빼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에스가 마법공 사이레스로 쟤네 행동을 봉인하고 쭉쭉 빨아먹어야지. 오케이. 아우씨. 침묵을 걸어야지. 뭐하는 짓이야. 아 됐다. 이렇게 많이 빨아먹었다. 블리자라를 두 대 정도 내겨주고 다시 빨아먹어. 저 기술은 딱히 침묵 걸어도 그냥 들어오네요. 씨. 어? 여기 어딨어? 그런데 치유의 지팡이를 힐하는 것도 마법을 쓰는 건 아니니까 침묵거로 돼야지 정상이겠지? 칼 바꾸자. 망할 놈의 칼이고. 이 칼이 원흉이야. 이리야! 이디아가 너무 잘 죽는다. 이디아 레벨업. 흑마법 레벨 3 배웠다. 드디어 이제 좀 딴 거 끼워줄 수 있겠네. 흑마법 레벨 3이 안 돼가지고 지금 백흑마법을 끼고 있었던 건데, 흑마 바꾸고 백흑을 바꾸고 뭐 해적기라도 껴야지. 그리고 아스펠검이 아니라 왠지 분산을 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디아가 이디아한테 대놓고 그거 오는 게 너무 많다. 방어력이 약한 건가? 이디아 딜이 엄청나게 이디아한테 딜이 많아. 이디아한테 딜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애들이 누리고 쟤만 치는 것 같아. 어그로 얼마나 잘 끊는 거야 대체. 장비를 활이 아니라 도끼. 아 아닌가? 아 도끼 안 되는구나. 이제 이거 껴야 되는. 데미지 봐. 182네. 우리 마법 검사님하고 데미지가 똑같네. 아 그리고 맞아, 아니에스 레벨 9 됐죠.
마법 검사를 이제 할 필요 없네. 아이고야. 뭐 하지? 슈퍼스타 갈까요? 와, 엄청 이뻐. 엄청 이쁘긴 한데. 이 도둑질 하나만을 위해서 이 도둑기 쓰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이걸 그냥 다른 직업 기술로 바꾸고 훔치는 거는 훔치는 거는 도둑의 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못 해먹겠다 훔치는 거 진짜. 훔치는 거 때문에 아니에스가 너무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스킬이요. 칼로 때우자. 그럼 이쪽은 됐고 티즈도 마법 검사 레벨 9네요. 알게 모르게 언제 올랐대? 아 올랐는데 내가 할 게 없어가지고 일단 할 게 없다기보다는 그 다른 직업으로 바꾸기 애매해가지고 저다놨구나. 이제는 심화도사나 할까? 아 저래도 소매치긴 할 거예요. 할 거긴 할 건데 이제는 쟤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흑마로 전부 다 전직해야 했어. 해서 뭐 하긴 해야 할 텐데 지금 함부로 하긴 어려운 게 이 앞에 아직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표가 있어. 불안해요 이 앞에 지금. 치마로사 해도 괜찮은 건가? 치마로사는 상관없는데 슈퍼스타 괜찮은가? 괜찮겠지? 없죠. 나왔더니 제국군이 우글우글 막 이러고. 어 뭐야 이거 뭔가 평소랑은 달라라는데 뭐가 어 이럴수가. 왜 애기를 どうしたんだ? 어 왜 그래 애길? 공약이 1つ 残らず 消えちゃったよ. 어 광맥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 도이야코토? 크리스탈의 해방과 뭔가 관계가 있는가? 어, 무슨 일이야? 크리스탈의 해방하고 관계가 있는 걸까? 에어리, 와카리마스카? 어, 에어리 혹시 알아요? 히노 미코가 나쿠나리, 히노 상징である 마그마가 제어できなくなった. 어, 불의 무녀가 죽고 나서 불의 상징인 마그마가 제어하지 못하게 됐지. 강력한 무구야 병기에 이용される 미스릴의 광맥도 마타 강력한 무구나 병기로 이용되는 미스릴의 광맥도 어, 제어받아야 할 불의 상징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리면서 안 나오게 됐다. 마다소도 決まったわけじゃないさ. 도니카쿠 그도만 시레의 ところに 報告に 行こう. 아직 그렇게 단정된 건 아니야. 아무튼 어, 군맨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보고하러 가자. 왠지 냄새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이거? 우리가 마냥 좋은 일만 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어... 심화법으로 탈출 가능한가 이거? 힐레포 불안한데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나가면 아 나가면까지 괜찮네. 오케이 서브캐가 또 생겼네 저 위에. 또 가라고 저길? 일단 보고하러 갑시다. 저 위에 언제 또 가? 아우 전갈 우리 귀여운 전갈이 이거 야 바깥세상 공기 좀 맡으니까 진짜 좀 살 것 같다.
귀여운 정가이도 하고. 아유,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안 죽어? 아유, 안 죽어. 슈퍼스타님 저렇게 이쁜 치마 입고 창으로 막 후벼 파시는데 얘네 MP가 30밖에 없어요. 선제 공격이었구나. 딱히 할 게 없는 게 페이라 오빠. 한 번 더. 야, 안 죽어 이거. 오. 대적으로 환하게. 다음엔 이들이 아니에스가 레벨 꼴찌였는데 순식간에 레벨 최대가 혼자 최고 레벨 됐네. 에 티즈 타임리프 뜨. 저것도 좋을 것 같은데 타임리프도. 지금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면 타임리프가 우리한테는 진짜 딱 어울리는 스킬이긴 해요. 근데 세 칸이나 먹네요 저거. 이게 그 전멸시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세 칸이나 먹으면 써먹을 수가 없잖아 이거. 적게 먹어야 쓰지 이거. 이제 어빌리티 칸이 많으니까 뭘로 해야 될지 잘 생각해야 되겠네요. 자 보고합시다. 우리가 불의 무녀, 불의 신전을 진정화 시켰습니다. 희노 신전에 行ってきたと미스릴鉱山の奥からですか? 뭐라고요? 불의 신전에 갔다 왔다고요? 아 미스릴 광산의 안쪽으로부터 갔다는 겁니까? 네. 희노 크리스탈은 해방してきました. 각카화산도 아, 네. 불의 크리스탈은 해방하고 왔습니다. 이걸로 카카 화산도 잠잠해질 거예요. それはありがたい. 風の 미카사마. それに皆さん, 本当に ありがとう. 그거 참 고마운 일이군요. 바람의 무녀님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ただ 僕たちが 火の クリスタル を 解放した後 全ての 광맥이 消えてしまいました. 근데 우리들이 불의 크리스탈을 해방한 뒤에 모든 광맥이 사라져 버렸어요. そうですか. 아, そんなに申し訳なさそうにしないでください. 我々にとっては逆に好都合です. 그런가요? 아, 그렇게 미안한 죄송한 것처럼 하지 말아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히려 상황이 좋습니다. 나니시로 켄하가 使ってくる 미스릴 단도리와 随分 또 頭を 悩まされていましたからね. 건파가 사용해 오는 미스릴 탄두에는 꽤나 골치를 썩이고 있었으니까요. これで 전況も 変わるでしょう. うまくいけば 内戦も 早く 終わるかもしれない. 이걸로 전황도 바뀔 겁니다.
잘 되면은 내전도 빨리 끝날지도 몰라요. 각각화산의 분화가 오사맞다라 희노 신전도 できるだけ 빠르게 復興させますよ. 각화산의 분화가 잠잠해지면 불의 신전도 가능한 한 빨리 부흥시킬 부흥시킬게요. 네, 오네가이시마스. 복귀시킬게요. 희노 미코사마 빠르게 정식히 토무라테 아게테 쿠다사이. 네, 부탁드립니다. 불의 무녀님을 빨리 정식으로 안치시켜주세요, 여러분. 장례를 치러주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불의 크리스탈을 해방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는 에길과 불의 무녀님 덕분이니까요. 그런가요? 에길, 君にも 감사するよ. 감사합니다. 에길, 너한테도 감사할게. 고맙다. 얘한테도 꼬박꼬박. 광산에 働かされていた 카나리아 소년たちは. この後どうなるんですか? 광산에서 일하던 카나리아 소년들은 이 뒤에 어떻게 되나요? 彼らは全員帰る場所がありませんでした。なので、ハルトシルトの町で受け入れます。 그들은 전부 돌아갈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르트실트의 마을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노 주민 민나데 소다테테 이크 츠모리데스요.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함께 키워 나갈 생각이에요. 소데스카. 요카타. 에길, 마타 토모다치니 아에르조. 그런가요? 잘 됐다. 에길 또 친구하고 만날 수 있겠어. 자, 미나산. 오츠카레데쇼. 하르트실트의 마치데 유쿠리 오야스미 쿠다사이. 자, 모두 피곤하시죠? 하르트실트 마을에서 편히 쉬어주세요. 많이 피곤하다. 많이 피곤했다, 아까 던전도. 와, 이게 던전들이 난이도가 상당해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진짜 힘들다. 돌아갑시다. 정말로 많이 힘들다.